황금 노을 지은이 김중태 6. 천둥소리 그날 밤부터 한두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한 비가 뙤약볕에 메마른 땅을 한 차례 촉촉이 적시고 나서 며칠 반 하더니 하늘이 뚫린 듯 다시 굵은 장대비가 며칠고 계속해서 퍼부으며 모논의 벼가 검게 자란 들판을 뿌연 물바다로 만들어 놓고 있었대. 온종일 병다리와 채방을 돌아보며 사태로 두려빠진 곳에 통나무 말뚝을 박아 모래 가마니를 쌓고 막힌 수문과 수루를 살펴본 뒤 집에 돌아온 김화는 물바다로 질펀해진 들판을 두렵고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대. 비가 퍼붓는 진구령 물탕 속에 진종을 나누시던 이를 힘이 부치게 혀갖고 병이 안 나실지 모르겠네요. 병다리는 처마 밑에서 억수같이 퍼붓는 장대비를 줄곧 바라보고 있었대. 내 몸 하나 병나는 게 대수냐? 비가 이렇게 줄곧 퍼부으면 제방인들 온전하겠느냐 말이다. 그런 물난리가 벌어지면 벼가 검게 자란 수십만 정보 들판은 어떤 형국이 되는 것이며 저수지 아래 마을의 집들은 또 어떻게 되는 게냐? 설마 대보뚝이 무너지기야 허겠어요? 하늘에 구멍이 뻥 뚫리듯 억수로 퍼붓는 장대비가 벌써 며칠째냐? 내 말을 들어보면 지금보다 더 큰 비가 와서 저수지물이 두 귀로 찰랑찰랑 넘쳤을 때도 제방이 무너지지 않고 괜찮았다고 하더라만 지금 퍼붓고 있는 장대비를 보면 마음 놓을 일이 아닌 것 같구나. 날이 어두워지면서 거세게 퍼붓는 비가 지붕이라도 뚫고 쏟아져 내릴 듯 했다. 제방과 뒷동산이 사태를 일으키면서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굉음으로 마을의 집들을 덮치고 한꺼번에 거대하게 쏟아져 나가는 물이 들판의 전답을 모두 휩쓸어 삼키며 곧 망망한 대해의 물바다로 만들 것만 같았다. 어두운 빗속이라도 좀 앉아있다가 다시 나가 제 방을 한 번 더 둘러봐야겠다. 대보뚝이 무너지는 일은 없을 것인께 마음 편히 놓으셔요. 그보단 무너미 언덕 아줌네 집에 비 피해나 없는지 모르겠구먼요. 거기는 사방이 탁 트여갖고 훤한 언덕백이라 딴 디보단 비바람이 아주 세찬 디구먼요. 내가 여자들만 사는 집을 깜빡 잊고 있었구나. 앞도 못 보는 사람인데. 김우아는 방으로 달려들어가 경황없이 잊고 있던 예림의 집에 전화를 걸었대. 비가 하도 많이 와서 별일 없나 하고 잔디밭가에 둑이 무너진 거 말고는 다른 피해는 없어요. 예림의 목소리는 비교적 침착하게 들려왔대. 그런 정도라면 다행이요. 저수지 물이 가득 불어났다고 아줌마가 그러던데 완이 있는 데는 어때요? 제 방 몇 군데가 무너지고 앞들은 물바다가 되었소. 불안하지 않아요? 우리 병다리는 걱정 없다고 하는데 난 저수지 제 방이 무너질까봐 몹시 두렵구먼. 그럼 꼼짝 못하겠네요? 연일 장대비가 퍼붓는 소리를 들으며 예림은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있는 것이 무섭고 밤이 불안한 것도 사실이었대. 일찍 자요. 난 밤새 끝 저수지 물이 불어나는 수위하고 제 방을 둘러봐야 하니까 지금은 갈 수가 없어요. 집 밖에 어디 무너지는 소리라도 나면 빨리 전화하고. 그럴게요. 그녀는 김한의 다급스런 목소리가 끊긴 수화기를 덜컥 내려놓았대. 우르륵 꽈다당 쾅쾅 새까만 칠흑의 밤하늘을 시푸르게 번쩍거리는 번개가 사뭇 찢어지며 사방에서 우르르 달려드는 천둥 소리가 하늘이라도 깰 듯 요란했다. 에쿠머니나. 그녀는 좁은 가슴을 꼭 싸안고 소파에 몸을 파묻었다. 우르르릉 하늘이 거대한 포효로 연이어 으르렁거렸다. 세찬 빗속의 밤하늘이 다시 시푸른 번개로 이리저리 균열이 나면서
우르르르 치달려오는 천둥 소리가 물 속에 빠진 천지를 또 한바탕 거세게 뒤흔들었대. 하늘이 웬 난리인가? 창밖엔 마치 물동이로 퍼붓듯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대. 아줌마는 하필 이런 날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 거야? 그녀는 마미산 절에 간 청양댁이 폭우에 막혀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잊고 있었대. 비가 이렇게 많이 오면 오래된 저수지 제방도 안전하지 못할 텐데. 그녀는 어두운 폭우 속에 기만이 허둥대고 있을 제방에까지 염려스런 생각이 미쳤대. 우르릉쾅 먹장 같은 폭우 속의 밤하늘이 쫙 깨져 나가는 소리로 천지가 또 한바탕 시퍼렇게 일변하면서 연이은 번개가 요란한 벼락을 동반했대. 왜 이러나? 집 밖에서 퍼붓는 빗소리와 불덩물이 용솟 숨치며 소쿠라치는 소리에 굴럭거리는 도랑물 소리, 폭포수 같은 낙수물 소리가 그녀의 귓전을 아프게 때렸대. 이러다가 집이 물 위로 둥둥 떠내려가는 거 아니야? 그녀는 두려운 마음을 달래려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중얼거렸대. 엉뚱한 상상이긴 해도 중얼거리는 소리도 다소 마음의 위안이 되었대. 빗소리에 짓눌려 밤이 얼마나 되었는지조차 그녀는 알 수 없었대. 완이는 이 어두운 빛 속에 어쩌자고 제 방에 나간 걸까? 방정맞은 생각까지 머릿속을 밀고 들어오면서 그녀는 전화기 앞으로 다가가 수화기를 집어들고 전화번호 버튼을 더듬어 눌렀대. 신호음이 전류를 타고 흘러갔대. 완이, 나 예림이에요. 큰 집에 혼자 천둥 번개로 비 오는 밤이 두렵게 오갈이 들던 그녀는 신호음이 떨어져 전화가 걸리자 반갑게 말했대. 야, 이년아, 너 누구야? 대뜸 갈린 욕지거리로 들려오는 여자의 카랑카랑한 목소리에 그녀는 아연실색했대. 죄송합니다. 전화를 잘못 걸었나 봅니다. 그녀는 김한의 전화번호를 잘못 찾아 눌렀다는 생각에 얼른 상대방에게 사과하고 전화를 끊었대. 그녀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전화번호를 다시 눌렀대. 신호음이 떨어지기 무섭게 상대방 쪽에서 전화를 받았대. 여보세요? 인연이 왜 또 전화를 하고 지랄이야? 야, 인연아, 너 누구냐고 했잖아. 술이 잔뜩 취한 목소리의 여자는 다짜고짜 잡아먹을 듯한 욕지거리를 안칼진 잡돌이로 나왔대. 죄송합니다. 전화가 또 잘못 걸렸나 봐요. 야, 인연아, 손가락이 덧났어? 전화를 자꾸 잘못 걸게. 여긴 김한이 집인데 가짜게 수작 떨지 말고 전화 빨랑 끊어. 김한 씨 집이라고요? 그래, 인연아, 난 김한이 마누라인데 왜 아닌 밤중에 남의 남편을 자꾸 지랄 연병이야. 김한 씨 부인이 되신다면 밤늦게 전화를 걸어 죄송합니다. 저는 마을에 사는 사람이에요. 김한 씨를 잘 아는 사람이고요. 장마비가 하도 많이 와서 저수지가 범람하고 무너미로 물이 넘는 소리가 요란하기에 큰 피해는 없나 하고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그녀는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 김한의 부인이라면 결례를 범할 수가 없어 공손한 말로 별다른 오해가 없도록 벌렁벌렁 떨리는 가슴을 한 손으로 꾹 누르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대. 인연아, 너 누군지 내가 알아. 무너미 언덕에 눈깔머니 옆이었네지? 예, 저는 실명을 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밤늦게 결례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앉는다더니 내년이 그 꼴이잖아. 너 인연, 내 남편한테 한 번만 더 여우 꼴을 치고 나오면 그땐 부엌 칼로 갈갈이 찢어 요술을 낼 줄 알아. 알겠어, 인연아? 부인은 매몰찬 포악을 떨었대. 먼 길에서 불현듯 남편을 찾아와 마을에 떠도는 이런저런 소문을 누구에게 어떻게 들었는지 몰라도
배울 만큼 배운 학득을 갖추고 나이도 지긋해졌을 여자가 몇 마디 귀에 거슬리는 소문에 아무리 화가 났다고 해도 너무 지나치다 싶어 그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말았대.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니야, 이게. 그녀는 소파에 엎드려 눈먼 얼굴을 파묻고 몸부림쳤대. 그 여잔 완이 부인이 아니야. 완이 부인이라면 술 취한 목소리로 그렇게 거칠고 험악한 욕지거리를 마구 퍼부을 수가 없어. 아니야, 완이 부인이 아니야. 그녀는 세찬 도리지를 쳤대. 부인이 아니라면 누구야? 어떤 여자가 남자 혼자 사는 집에 찾아와 술에 취해 난리를 떨 수가 있어. 그녀는 낯뜨거울 정도로 거친 욕지거리로 퉁박을 당한 마음을 간신히 붙잡아 가누며 어느 쪽인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대. 우르르르 쾅쾅 어두운 밤하늘을 가르는 번개와 천둥이 대번의 세상을 박살이라도 낼 듯이 거듭 무서운 광기를 떨었대. 하느님, 제게서 왜 두 눈을 가져가셨습니까? 평온한 마음도 한때였던가. 그녀는 소름이 주먹덩이 같이 가슴을 밀고 올라왔다. 불행한 운명을 체념한 지 오래건만 머리가 어지러지라고 가슴이 미어지게 복받쳐 오르는 서러움을 도저히 다스릴 수가 없었다. 내가 아무래도 부질없이 허욕을 부렸어. 그녀는 험악한 욕지거리로 시뻘게 피멍이 든 마음을 어루만져 달랬다. 비는 줄기차게 퍼붓고 있었대. 폭우가 퍼붓는 밤이 지나고 나면 세상이 온통 물바다로 변해 있을 것만 같았대. 그녀는 폭폭한 서러움과 폭우가 사납게 퍼붓는 밤의 두려움을 달래보려고 술병을 찾아 일어났대. 현관문에서 사람의 기척이 빗소리와 함께 섞여 귓가로 흘러들어왔대. 아줌마 왔어요? 그녀는 현관으로 걸어나갔다. 항상 열쇠를 가지고 다니는 청량댁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어두운 빛 속에 어떻게 왔어요? 그녀는 걸어나가던 거실에서 말했다. 어두운 빛 속을 헤쳐온 청량댁은 아무 말이 없었다. 개가 으르렁거렸다. 청량댁이 아니었다. 아줌마가 아니잖아? 그녀는 기만을 떠올렸대. 기만이라도 낯이 익은 개가 두 귀를 고추 세우며 어르렁거릴 리가 없었대. 개가 빗소리에 청각과 후각이 둔해지고 기만이 덜 익숙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예리만 생각했대. 누구예요? 누가 오셨어요? 그녀는 속 들리는 소리로 물었대. 현관문에선 아무런 대꾸가 없었대. 개가 사나운 소리로 짖기 시작했대. 수돌아, 이리 와. 그녀는 개를 불러들였대. 현관문이 열리고 있었대. 컹컹컹. 개가 현관으로 불이 나게 쫓아나갈 기세였대. 수돌아, 안 돼. 어서 이리 와. 그녀는 개를 불러들이고 집안으로 들어선 사람에게 재우쳐 물었대. 누구세요? 완이가 온 거예요? 제 방이 위험하게 무너진 데는 없어요? 그녀는 두렵고 흥분된 소리로 계속 물었다. 이 빗속에 제 방을 헤매다 왔으면 우장을 했어도 옷이 다 젖었겠네요? 나 혼자밖에 없으니까 젖은 옷은 벗고 거실 어디에 있는 타올이라도 걷어 둘러요. 그녀는 기쁨과 두려움이 반반씩 뒤섞인 목소리로 수선스럽게 말했대. 개는 계속 으르렁거리고 있었대. 완이 왜 그렇게 말이 없어요? 청량댁 아줌마 불공이 어찌나 극성스러운지 아침에 절에 갔는데 퍼붓는 비에 발이 묶여서 집에 올 수가 없나 봐요. 젖은 옷을 입고 얼마나 질떡거리겠어요? 얼른 들어와 젖은 옷 벗고 수건 찾아 빗물부터 좀 닦아요. 그녀는 앞으로 한 걸음 걸어나갔대. 완이 왜 그래요? 무슨 일로 화가 났어요? 아, 전화 때문에요? 그녀는 미안쩍게 얼굴을 붉혔대.
개는 계속 짖어대며 현관으로 쫓아나가려고 앞발을 펄쩍거렸대. 수돌아, 안 돼. 수돌이 너를 귀여워해주는 아저씨잖아. 그녀는 개의 목을 끌어안고 머리를 쓰다듬었대. 부인한테 야단 맞았어요? 나 별말 안 했어요. 술이 많이 취한 목소리던데 내가 자기 남편 빼앗은 것처럼 험한 소리해도 난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정말이에요. 완이 밤늦게 전화 걸어 결례했다고 공손하게 사과만 했어요. 진짜라고요. 난 부인의 귀에 거슬리는 말 한마디 안 했어요. 내 말을 믿어줘요. 상대방은 아무런 대꾸가 없었대. 말이 없는 거 보니까 완이 진짜 화가 났나 보네요. 부인한테 얼마나 혼쭐이 났기에 그래요? 크게 사단이라도 생겼다면 내가 다시 사과할게요. 찾아가서 백배 사죄하고 손바닥이 닳게 빌라면 빌고요. 이제 완이가 전화를 하기 전엔 절대로 전화 안 걸게요. 이렇게 약속할게요. 그녀는 두 손을 빌었대. 완이, 화내지 말아요. 완이가 화를 내면 난 무서워요. 난 앞도 못 보고 숨을 곳도 없잖아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줘요. 다시는 집에 전화 걸지 않겠어요. 그녀는 몸을 떨며 애원했대. 완전히 미쳤군. 면전에서 느닷없이 내뱉는 목소리에 그녀는 깜짝 놀란 숨을 들이몰고 소스라쳤대. 너, 그녀는 말이 나오지 않았대. 눈이 멀었어도 알긴 하는군요. 너 우협이구나. 우협이 맞지? 그렇지? 목전의 아들이 보고 싶은 그녀는 허옇게 겉도는 눈동자를 필사적으로 휘굴리며 두 팔을 내벌렸대. 내가 왔구나. 우협이 내가 왔어. 바깥들의 외등과 현관 등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밝게 켜놓고 어미가 널 기다린 보람이 있구나. 깜깜한 눈을 가지고도 자기 속으로 낳은 새끼라고 알아보긴 하는군요. 우협은 시큰둥한 코웃음을 쳤대. 개가 사납게 짖어대며 날카롭게 으르렁거렸대. 수돌아, 안 돼. 그녀는 팔에서 빠져나가는 개를 비명 같은 소리로 불러들여 목을 쌓아놨대. 또 몹쓸 짓을 하고 감옥에 들어갔다고 하던데 언제 나온 게냐? 시시콜콜한 얘기하자고 찾아온 거 아니에요. 우협의 맺힌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강렬했대. 어미한테 와서 못 올 때 찾아온 것처럼 왜 그래? 이 큰 빛 속에 어둡고 먼 시골길을 힘들게 헤쳐왔을 텐데 고단하지도 않느냐? 보나마나 옷도 비에 다 젖었을 게고. 일없난 깡패로 사람을 상하게 하고 나무 재물을 빼앗는 악행으로 감옥을 제 안방처럼 드나들며 아무렇게나 살아온 폐륜아라고 해도 우협은 그녀가 뱃속에 잉태하여 처음으로 생사를 짓고 가슴 아프게 낳은 자식이었대. 당신은 이놈이 낳은 자식일지 모르지만 당신은 내 어머니가 아니에요. 우협아, 그게 무슨 소리냐? 이 어미가 뭘 얼마나 잘못했기에 끝까지 그러는 게야? 제발 그 악마디로 맺히고 뒤틀린 감정을 풀거라. 그녀는 눈물을 흘렸대. 당신처럼 뻔뻔한 얼굴로 염치와 담사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어미를 뭐라고 나무래도 좋다. 하지만 내가 보다시피 이 어미는 앞도 보지 못하는 봉사가 아니냐? 너를 볼 수 없는 내 이 두 눈이 지금처럼 원망스러운 적이 없구나. 그녀는 두 볼이 젖어 내리는 눈물로 애원했대.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생아 딱지를 붙여놓고도 아직도 그런 말이 입에서 나와요? 사생아라니, 그건 당치도 않다. 이놈아, 너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맏아들이야. 강 회장님의 맏아들이란 말이다. 그녀는 목소리가 크게 터져 나왔대. 맏아들을 어부자식 취급하는 아버지도 있나요? 우협은 막고함을 질렀대. 그건 오해다. 내가 변변치 못하지 않았느냐.
연하문 살 때까진 계집아이처럼 온순하던 내가 까닭없이 성격이 비뚤어져 나무 가게 물건을 훔치고 동네 불량배들과 패를 지어 다니며 죄 없는 사람들을 두들겨 패고 하지 않았느냐 말이다. 귀청이 갈갈이 찢어지게 듣고 또 들어온 그 소리 그만 좀 해요. 요즘 밤낮으로 보란 듯이 주책을 떠는 걸 보면 그 알량한 속이 훤하게 들여다 보이고 모든 것이 확실해졌어요. 무엇이 확실해졌다는 게야? 그녀는 답답하고 견딜 수 없이 애 같았다. 말할까요? 당신은 결혼을 하면서 뱃속에 이미 알 수 없는 사람의 씨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협은 속에 있던 말을 불길처럼 토했다. 그런 소리를 하면 천벌 받는다 이놈아. 그녀는 냉큼 잡돌이하는 닭달로 황급히 잡아댔다. 천벌을 받을 사람은 바로 당신이에요. 강대호 사장도 결혼하고 나서 그걸 알았지요. 이놈이 보자보자 하니까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그녀는 까무라칠 것 같은 현기증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당신이 울고불고 애원하는 통에 그리고 강대호 사장은 체면 때문에 나무 집 대문간에 버려진 업동이를 하나 주워다 기르는 셈치고 자기의 호적에 마다들러 올려놓았지요. 시부모는 물론 주위 사람들 어느 누구도 그걸 알아채지 못했고요. 안 그래요? 우협은 도굴은 말승냥이처럼 유난한 폐악을 떨었대. 사실이 그렇다고 치자 이놈아. 사정이 어떻든 내가 너를 낳은 어미가 분명하거늘 어찌 그같이 입에 담지 못할 소리를 거침없이 할 수가 있느냐. 참다 못해 그녀는 서슬프른 노기를 띄었대. 나는 나이를 먹고 커가면서 강대호 사장의 아버지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한 배에서 한 핏줄로 태어나면 친근감으로 서로 알게 된다는데 나는 강대호 씨에게 아버지의 정을 좀처럼 느낄 수가 없었어요. 강대호 씨도 아들 같은 부사의 정이 안 생겨나니까 언제 무슨 일이나 진협이와 다르게 나를 어부자식처럼 차별했지요. 당신은 몰랐겠지만 난 항시 그걸 느끼며 살아왔어요. 권력에 의존하고 결탁해서 승승장구하던 기업은 결국 부채 덩어리로 파산을 하고 오라줄에 묶여 감옥에까지 들어가는 종말을 맞고 말았지요. 기업은 망해도 사업주는 산다고 은밀히 뒷공무니로 빼돌린 재산은 진협이와 당신에게 다 돌아갔지. 이놈은 끝까지 개밥에 불거지는 도토리였다고요. 그거 알아요? 우협아, 어미가 잘못했다. 어미가 잘못했어. 너도 나이를 먹을 만큼 먹지 않았느냐. 우리 지난날의 모든 일을 훌훌 털어버리고 여기서 어미와 같이 살자꾸나. 이 눈먼 어미가 불쌍하지도 않느냐? 청량댁 아줌마도 오래 지어나 자기 살 길로 갈 모양이더라. 그땐 이 눈먼 어미 혼자 어떻게 살겠느냐? 우여봐, 이 죄 많은 어미를 사내의 넓은 가슴으로 용서하고 이 어미하고 함께 살자꾸나. 당신은 어려서부터 내 가슴에 맺힌 서러움을 몰라요. 난 언제나 혼자였고 의지가지 하나 없는 놈이었다고요. 당신이 강대호 씨와 진협이 언지와 단란한 식사를 하고 정원에서 즐거워할 때 난 어땠는 줄 알아요? 진협이와 은지에게 가외 공부시켜가며 승용차로 등교를 시켜줄 때 나는 무슨 생각을 한 줄 아느냐고요. 저것들에게 반드시 복수를 한다. 어금니를 부득부득 갈며 입술이 짙어지도록 씹었다고요. 못난 놈 같으니. 돌이켜보면 경우에 따라 소홀히 한 적도 없지 않았으나 예림의 마음속엔 누구보다 더 깊은 애정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성격이 외골로 비뚤어진 우협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대. 내가 괜히 쓸데없는 소리를 깠지.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들을 말도 없어요. 이 집과 땅 문서하고 도장이나 내놔요. 사모은 폐물도 몽땅요.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눈먼 것도 모자라 귀까지 먹었어요?
우협은 포악한 폐륜이 그 정도를 더하고 있었대. 우협아, 제발 그러지 말고 이 집에서 어미와 같이 살자. 시골에서 이만한 집이면 남부러울 것 없고 땅도 웬만큼 있으니 비닐하우스 지어 무슨 작물이라도 재배하면 살 수 있지 않겠느냐? 너도 장가를 가서 색시를 얻어야 할 테고 말이다. 그녀는 피가 타는 속으로 애원했다. 도장과 문서 내놓지 않으면 내가 찾아가지요. 우협아, 너 정말 왜 그러느냐? 못 내놓겠어요? 내가 정말 먹고 살 수 없어 그러는 게냐? 그게 아니잖느냐? 이놈아, 이 어미 쏙 터져 죽은 꼴을 보고 싶어 일부러 행패 부리고 있는 게 아니냔 말이야. 아무것도 아쉬운 게 없어도 남을 두들겨 패는 해코지에 감옥을 안방처럼 드나들면서 정신 못 차리고 돈을 뺏어온 놈이 정말로 돈이 없어 그러는 게야? 예, 그래요. 이놈 굶어 죽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러니 어서 폐물과 집 문서나 내놔요. 집과 땅은 내 앞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진엽이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느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난 폐물 같은 것에 눈독 들이고 몸에 치장하거나 장롱 서랍에 넣어두는 사람이 아니야. 진엽이 그 새끼가 나한테 사기쳤다는 거야 뭐야? 그 새끼 말은 이 집과 땅은 모두 당신 거라던데. 감옥에서 나왔으면 돈이 필요하겠구나. 그 전에 내가 감옥에서 나와 가져간 뒤로 언젠가 또 찾아올까 싶어 은행에서 몇 푼씩 연금처럼 나오는 생활비를 존절하게 아껴 좀 모아놓았으니 굳이 어미를 외면하고 돌아가거려든 그 돈이나 가지고 가거라. 그녀는 퍽퍽하게 쏟아져 흐르는 눈물을 훔쳤대. 싸가지가 틀렸구먼. 우협은 휙 소리가 나는 바람을 일으키며 돌아섰대. 우협아, 이놈아. 그녀는 앞을 스쳐가는 아들을 붙잡으려고 두 손을 내젓고 달려들었대. 정신없이 내젓는 손끝에 아들의 젖은 옷자락만 바람을 일으키며 스쳐갔대. 잠시 후 안방문이 쿵 열리는 소리가 나고 장롱문을 열어대는 소리가 쿵쾅거리며 집안을 울렸대. 우협아, 그녀는 급한 발걸음을 내걷다 풀썩 넘어져 뒹굴던 자리에서 아들에게 쏠쏠 기어갔다. 아들이 집문서 땅문서보다 더한 것을 가져간다 해도 아까울 것이 있으려만 끝내 모자의 인연을 끊고 나가려는 아들을 그녀는 그냥 둘 수가 없었다. 이놈아, 우협아, 다시 나가려거든 이 어미를 죽이고 가거라. 이 어미를 죽이고 가란 말이야. 그녀는 쿵쾅대던 안방에서 나와 2층으로 뛰어 올라가는 아들을 뒤쫓아 계단으로 기어붙었다. 우협아, 이놈아, 안 된다. 어미를 두고 가면 안 돼. 그녀는 기어 올라가던 계단에서 난간을 붙잡고 몸을 일으키려다 미끄러운 난간을 놓치고 계단으로 떼구르르 뒹굴었다. 아니, 뭘 해요? 이런 때 좀 와줘요. 제발, 이런 때. 어두운 빛 속에서 무섭게 불어나는 물이 금방이라도 거대한 경랑으로 물바다를 이룰 듯 위험수위로 치닫는 제 방을 허둥거리고 헤매다. 집에 잠깐 돌아온 기만은 우중에 돌연 나타난 도깨비가 한바탕 난리를 떨어대듯 어지러이 난장판이 되어버린 집안꼴을 보고 조전 몸이 일시에 굳었대. 야, 김하니, 나야 나, 박양이 모르겠어? 이 깜깜한 빗속에 도깨비 춤이라도 추고 다닌 거야, 뭐야? 술병을 손에 쥐고 방 한가운데 만취 상태로 퍼벌하게 널브러진 박양이는 혀가 뒤말리는 소리로 흐늘하늘 조정을 부렸대. 도깨비는 바로 당신이로구먼. 김아는 더 이상 다른 말이 나오지 아니했다. 원 세상에. 두 눈이 휘둥그렇게 뒤집혀 어리나간 채 지켜보던 병다리가 방으로 달려들어갔다. 도대체 이게 뭐하는 짓이여유? 온달 총각, 나 술 한잔 먹었어. 술을 먹는 건 좋지만 이게 뭔 난리냔 말이여유.
아저씨가 예서 그려놓은 그림도 칼로 다 북북 찢어놨잖아요. 병다리는 만취한 양이시의 손에서 술병을 빼앗으며 널브러진 방에서 일으켜 세웠다. 이봐, 온달 총각, 나 좋아하지? 그런데 난 공주가 아니야. 공주는 따로 있잖아. 별장 처녀 말이야. 외틀비틀 걸어나온 박양이는 거실 바닥에 나뒹구는 술병을 집어 입가에 기울였대. 술이 없잖아. 그녀는 빈 술병을 툭 내던졌대. 아저씨, 비를 흠뻑 맞고 왔는데 나하고 술 한잔 할까? 그녀는 비에 서서 어이없는 표정으로 서 있는 김한에게 달려들어 두 팔을 목에 감았다. 아저씨, 그렇게 쳐다보지 마. 나 나쁜 여자 아니란 말이야. 아저씨가 좋아서 그러는데 왜 무섭게 쳐다보고 그래? 많이 취했는데 이 비오는 밤에 당신 집에 돌아갈 수도 없을 게고 오늘은 병다리 방에 건너가 자요. 병다리는 내 방에서 함께 잘 테니까. 김하는 소리치고 화낼 수도 없이 망연하게 할 말을 잃고 서 있다가 목에 감긴 박양희의 팔을 뜯어냈다. 아저씨, 그러지 마. 나 아저씨가 좋단 말이야. 내가 뽀뽀해 줄까? 그녀는 삐죽하게 들이미는 입으로 김한의 입술을 꽉 물었다. 히히히, 왜 자꾸 이러는 게요? 김한은 한 손으로 입술을 문지르며 다시 달라붙은 박양이를 거칠게 밀어냈다. 짜릿하지 않고 아파? 그녀는 익살스런 소리로 요녀같이 희죽거렸다. 방에 가서 자요. 아저씨 방 놔두고 내가 왜 온달 총각 방에 가서 자? 잠을 자려면 아저씨하고 자야지. 술 취한 소리 그만하고 어서 가 자요. 아저씨, 나 오늘 아저씨 부인 노릇 한번 멋지게 한거 모르지? 집을 이 꼴로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것이 부인 노릇 한 게요? 캔버스의 그림을 시칼로 난도질해 놓은 것은 취기의 시기심이 발동해서 분별 없이 저질렀다고 해도 이리저리 서너 개나 나뒹구는 소주병과 어렵사리 수집해 놓은 꽃갈모자며 방패연, 남학신 같은 오버세와 책들이며 옷가지까지 내팽개쳐 놓은 행위는 도무지 그 억하심정을 이해할 수가 없었대. 그 여자 되게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대. 남자도 술이 취해 비틀거름으로 객을 그리고 조정을 부르면 복이 사나운 개꼴인데 젊은 여자가 흐늘흐늘 몸을 가누지 못하고 허튼 소리를 나불거리는 조정에 김하는 말상대를 할 것도 없이 돌아서다 뇌리를 번개처럼 스치는 생각에 놀라 냉큼 되돌아섰대. 이제야 사돈네 강아지 눈 떴나? 그녀는 이죽거리는 소리로 거머뭇트름한 얼굴에 고소한 웃음을 실실 쥐어 발랐대. 지금 무슨 소리를 한 게요? 무덤이 언덕 눈먼 여자, 그 눈물고 늙어 빠진 아줌마가 김한 아저씨 애인이잖아. 내가 그거 모를 줄 알았지? 천만에, 물가 온 마을에 소문이 파다하다고 그거 알아요? 그 사람이 여길 왔었단 말이요? 김아는 그제야 당혹스럽게 물었대. 그 눈먼 옆에 내가 꼴값하고 전화질을 했잖아. 그래서 내가 받아갖고 아저씨 부인이라고 했더니 도둑이 제발 저리다고 어쩔 줄을 모르고 쩔쩔매잖아. 이런저런 말로 전화를 걸었다고 진땀을 빼고 변명을 하면서 뭐라더라? 늦은 밤에 함부로 전화를 끊은 모래를 범해서 죄송하다든가? 우스워서 배꼽을 잡았지 뭐야. 뭐가 어째? 김아는 아찔했다. 그 눈먼 여자가 안 됐어, 아저씨? 박양희 씨, 당신 제정신이 아니구먼. 김아는 그 길로 집을 뛰어나왔다. 누꾸움하게 소강 상태를 보이던 비가 다시 내리 퍼붓고 있었다. 아저씨, 저수지에 나가시면 지도 나갈 거구먼요. 병다리가 뒤쫓아 나왔다. 아니다.
비가 또 억수로 쏟아지는 걸 보니 오늘 밤 편히 잠자기는 들렸다. 나 잠깐 문어미에 다녀올 테니 비가 계속 퍼붓거든 양식장에 있는 쪽제방에 나가 보거라. 사태가 난다면 거기가 가장 위험하니라. 그 사람들 노상 트럭으로 사료를 실어나르며 뚜글째 까문 게 나서 그렇구먼요. 병다리는 뒤쫓아 나온 빗속에 서서 두들거렸대. 우선 집에 들어가서 양이시나 술을 더 못 마시게 붙잡아 재워라. 기만은 제 방으로 올라갔다. 어둠 속에 퍼붓는 빗발이 앞을 짓때렸다. 전화를 걸었다가 난데없는 여자 목소리에 얼마나 놀랐을까. 예림이, 그 여자는 내 부인이 아니요. 내가 지금 당신에게 가고 있어. 놀란 가슴으로 너무 노여워할 거 없어요. 어둠 속에 앞을 때리는 빗속을 뚫고 그는 배를 대놓은 물가로 내려왔다. 불어나는 물에 저수지 수인은 제 방의 석죽을 1미터쯤 남겨두고 있었다. 만약 물이 계속 불어나 석죽 위로 수위가 넘는다면 제 방이 붕괴될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었다. 물이 괴어 물은 흙더미가 사수 밀려나던 곳엔 시멘트 옹벽을 쳐놓았다지만 양식장 속 황토빛으로 때가 많이 뭉개진 제 방에 폭우가 퍼부어 흙이 무더기로 씻겨 떠내려가고 스며드는 빗물에 물은 흙이 수렁처럼 밀려나는 사태가 일어난다면 제 방의 붕괴는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것이었대. 설마 하늘이 뻥 뚫리지 않은 다음에야. 배 안엔 퍼붓는 빗물이 찰랑찰랑 고여 있었대. 그는 물속에 잠긴 바가지를 꺼내어 정신없이 물을 퍼냈다. 먼저 전화를 걸고 나올 걸 그랬어? 배가 물 위로 떠오르도록 고인 물을 거반 퍼낸 그는 노를 움켜잡았다. 바람까지 가세한 굵은 빗발이 얼굴을 아프게 들이갈겼다. 예림이, 내가 가고 있어. 서럽게 울지 말고 기다려요. 그는 고개를 들고 문어미 언덕을 바라보았다. 빗발에 막혀 어둠 속에 파묻힌 문어미 언덕은 어느 쪽도 흐리게 젖은 불빛 한 점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밤이면 크나큰 집에 나이 든 여자 둘만 있는 것이 무서워 불을 꼭 켜놓는다던 잔디밭의 외등도 폭우에 잘못되어 고장이 났는지 흐린 불빛이나마 내 비치질 않고 있었대. 잠자리에 든 걸까? 아니야. 예림이는 내가 잘 알아. 그 수치스러운 모욕과 당혹감에 놀란 가슴을 안고 쉽게 잠이 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혼자 얼마나 괴로워할까? 배 안엔 퍼붓는 빗물이 다시 가득 고여 배가 잘 나가지를 않았다. 그는 물속에 노깃을 깊이 넣어 힘껏 휘저었다. 내가 좀 더 가까이에서 보살폈어야 하는데 앞을 보지도 못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너무 소홀했어. 그는 노가 부러질 듯 휘졌다 보니 물이 들러찬 배가 곧 가라앉을 것만 같았다. 그는 바가지를 집어 다시 물을 퍼냈다. 물을 한 바가지 퍼낼 때마다 비바람에 날리는 물발이 얼굴을 갈기며 절반은 배 안으로 되돌아오곤 했다. 한순간이라도 빨리 가야 해. 앞가슴을 때리며 들이치던 비바람이 갈피 없이 폭풍 같은 회오리를 일으키며 배를 곧 뒤엎을 듯이 흔들었대. 얼마나 왔을까? 마치 먹물 속에 잠기듯 사위가 온통 까만 폭우 속에 그는 있는 힘을 다해 죽으라 노를 저었대. 관절이 빠져나가도록 노를 내저었지만 배가 솜처럼 앞으로 나가지 않았대. 배 안에 다시 고이는 물은 발목을 차올라오고 있었대. 이런 빌어먹을. 그는 손에서 노를 놓고 뱃머리로 더듬더듬 기어나갔다. 배는 수초에 잠겨 있었대. 다 왔구나. 그는 수초가 덮인 뱃전 물속으로 풍덩 뛰어들었대. 물이 가슴께로 차올라왔대. 그는 몸에 휘감기는 수초를 두 손으로 휘휘 걷어내며 물가로 걸어나갔다.
내가 지금 배에서 내렸소. 언덕을 올라가 곧 당신 집에 도착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요. 그때 예림은 난간을 헛잡고 떼굴떼굴 나뒹굴며 널브러진 계단 아래 엎드린 채 두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흐느껴 울고 있었대. 2층에서 퉁탕거리는 소리가 그녀의 귀전에 다시 들려왔대. 아들이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대. 집이 떠나갈 듯 지저대던 개가 마침내 계단으로 쫓아 올라가고 있었대. 수돌아, 이리 와. 그녀는 황급히 개를 불렀대. 개가 주춤거리며 어르렁거리고 있었대. 이놈의 개새끼. 아들이 내뱉는 소리와 함께 철거덕하는 쇳소리가 그녀의 귀 속에 꽂혀들었대. 너 지금 손에 뭘 찾아들고 나온 게냐? 얼마 전 청양댁이 말하던 엽총이 그녀의 뇌리에 언뜻 떠올랐대. 안 된다 이놈아, 그 총은 안 돼. 그녀는 엽총을 꺼내들고 나오는 아들에게 몸을 던져 달려들었대. 엽총 한정쯤 집에 있을 줄 알았지? 속임수라면 내로라 하는 강회장이 아니었소. 당신도 아마 졸랑졸랑 따라다니며 산짐승 생목숨을 따서 뜨끈하게 김이 무릉무릉 나는 핏개나 빨아마셨을걸? 우협은 입에서 나오는 대로 내뱉었다. 이놈아, 그 엽총을 가지고 가려거든 이 어미를 먼저 쏴 죽이고 가거라. 그녀는 아들이 엽총을 가지고 나가면 무슨 일을 저지를지 잘 알고 있었대. 이러지 말아요. 이 엽총엔 실탄이 들어있어. 이놈아, 내가 이 총을 가지고 가면 이 눈먼 어미를 다시 못 본다. 내 놈은 끝이야. 그녀는 죽어도 엽총을 놓을 수가 없었대. 다른 건 다 가져가라. 이 집안에 있는 거 다 가져가. 이 집이고 땅이고 다 가져. 다른 건 내 맘대로 다 가져가도 이 총만은 절대로 안 된다. 안 돼. 이거 놓지 못해요? 안 된다 이놈아. 그 총은 쓸 데가 있어서 놔둔 게 아니라 어떻게 처치해야 할지 두려워 그냥 놔두고 있었던 게야. 이 어미가 이 길로 나가 저 아래 저수지 물속에 멀리 던져버릴 테니 어미한테 주고 가거라. 그녀는 아들의 손아귀에서 엽총을 빼앗으려고 부여잡은 두 손으로 몸부림을 쳤대. 쿵쿵쿵쿵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대. 이 밤에 어떤 놈이야? 아들의 입에서 야무지게 내뱉는 소리가 예사롭지 않았대. 이놈아, 무슨 짓을 하려는 게냐? 그녀는 엽총을 악세게 부여잡은 두 손에 온 힘을 주며 죽자꾸나 매달렸대. 쿵쿵쿵 거듭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대. 저리 비켜요. 우협은 엽총을 부여잡고 매달리는 어머니를 뿌리쳤대. 그녀는 뒤넘어지며 계단으로 굴러떨어졌대. 그 순간 우렁차게 지저대던 개가 계단을 펄쩍 뛰어 올라갔대. 탕! 총소리와 함께 육중한 것이 거실 바닥으로 털썩 굴러떨어졌대. 맹렬하게 뛰어 올라가던 개는 짖는 소리 없이 잠잠했대. 이놈아, 너 지금 뭘 쏜 게야? 그녀는 길을 쓰고 일어났대. 개는 다시 어르렁거리고 있었대. 어르렁거리는 것인지 죽어가는 신음소리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대. 이봐요, 예림이, 나요, 나. 탕. 거실 밀창문이 박살나는 소리로 유리조각이 산지사방으로 튀면서 날아간 엽총알이 현관철문을 타다다닥 때렸대. 집안을 진동하던 총소리와 동시에 날아드는 엽총알이 현관문을 때리는 소리에 홍급한 것은 서둘러 달려온 김한이었대. 그는 생각할 겨를 없이 잠김새가 풀린 현관문을 벌컥 잡아 열고 집안으로 뛰어들었대. 탕! 밀창문에 남은 유리창이 박살이 났대. 우수수 튀는 유리 파편을 쓰면서 현관 바닥에 납작 엎드린 김아는 대바람에 놈을 덮치려고 고개를 슬며시 쳐들었대. 이놈아, 안 돼.
그녀는 아들에게 다시 매달리며 악을 물고 소리쳤대. 우협은 어머니를 훌쩍 떠박아지려고 유리창문을 박차며 펄쩍 날았대. 허둥지둥 아들을 뒤쫓아 나가던 그녀는 창가에 맥을 놓고 털썩 주저앉았대. 예림이. 거실로 달려간 김아는 맥을 놓고 널브러진 예림을 끌어안았대. 김아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은 그녀는 못 견딜 듯이 엉엉 소리내어 울었대. 얼마나 놀랐소. 김아는 몸을 떠는 그녀를 깊이 끌어안고 감싼 머리에 얼굴을 비볐대. 나는 죽어야 해요. 나는. 그녀는 두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대. 진정해요. 내가 이렇게 왔잖소. 와니 당신은 몰라요. 몰라. 그녀는 비에 흠뻑 젖은 김아의 품에서 흐느껴 울었대. 내가 왜 이러는지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요. 이제 내가 당신을 곁에서 꼭 지키리다. 김아는 눈물이 흥건히 젖은 예림의 얼굴을 들어올렸대. 그녀의 눈에선 솟구치는 눈물이 폭우 속의 도랑물처럼 흘러내리고 있었대. 집에 엽총을 든 강도가 들었으리라곤 상상도 못했소. 어떤 흉악한 놈이 물속에 도끼를 들고 들어갈 일이지. 앞도 못 보는 당신에게 엽총을 들고 강도짓을 하러 들어왔더란 말이오. 당신은 몰라요. 그녀는 다시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대. 한꺼번에 열을 보일 수도 없는 속을 힘겹게 부둥켜 안고 입술을 깨물던 그녀는 자신의 운명이 너무나 가혹하고 서러워 견딜 수가 없었대. 그만 울고 마음 좀 가라앉혀 봐요. 김아는 가슴에 묻힌 그녀의 어깨를 토닥이며 등을 쓸어내렸대. 거실은 소파 곁에 둥근 갓을 쓰고 있는 전기 스탠드와 벽난로 쪽에 나붙은 젖빛 미등 하나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대. 그는 계단 아래 노란 카펫 위에 떨어진 가느다란 목걸이에 눈이 갔대. 예림이 여고 졸업 때 김아니 그녀에게 선물한 은목걸이였대. 목걸이는 줄이 끊어져 있었대. 그는 목걸이를 호주머니에 집어넣었대. 비가 거세게 퍼붓는 바깥 어둠 속으로 휑하게 열려있는 창문의 커튼이 비바람에 펄럭거리며 나부끼고 있었대. 소파로 가 편히 앉읍시다. 김아는 처참하게 흐느끼는 예림을 이끌고 소파로 돌아왔대. 우리 수돌이가 어디 있는지 좀 찾아봐요. 그녀는 진한 피냄새를 느끼며 말했대. 김아는 개의 이상한 신음소리가 들려오는 창가를 돌아보았대. 카펫이 피로 붉게 젖어 있었대. 엽총에 맞은 개는 아픈 고통을 참고 이겨내려고 애써는 것이 역력했대. 중상이었대. 개는 총에 맞은 상처를 보이지 않으려는 것처럼 창가에 드리워진 커튼 뒤에 숨어 있었대. 우리 수돌이가 어떻게 됐어요? 아무래도 어렵게 되었소. 어렵다니요? 엽총에 맞은 상처가 너무 깊은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수돌이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녀는 들큼한 개의 피냄새에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것처럼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어찌할 줄을 몰랐대. 참으로 안 됐소.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강렬하게 빛나던 개의 눈은 슬프고 괴로운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대. 김아는 개의 상처를 살펴보려고 거실의 불을 밝게 켰대. 개는 가슴의 상처가 너무 심해 움직이지도 못하고 슬픔이 가득 찬 두 눈만 힘없이 끄먹거리고 있었대. 와니, 우리 수돌이를 빨리 병원에 데려다 살려줘요. 그녀는 미칠 듯이 애원했대. 병원에 간다 해도 별 수 없겠소. 개는 고통스럽게 고개를 들고 쳐다보았대. 김아는 개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대. 슬픈 눈으로 쳐다보는 녀석의 눈에 눈물이 젖어들고 있었대. 죽어가는 녀석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고통스러웠대. 녀석은 천천히 고개를 들고 왔대.
그는 피가 흐르는 가슴과 어깨를 살펴보고 나서 타올을 감아주었대. 날이 밝을 때까지 버티고 살아주기만을 바랐대. 집에 부인이 오셨던데 깊은 한밤에 이렇게 나한테 찾아와도 괜찮은 거예요? 마음을 좀 가라앉힌 예림은 얼굴을 들고 염려스럽게 물었대. 난 집에 흉악한 강도가 든 줄은 까맣게 모르고 빗속에 달려온 건 당신이 받았던 전화 때문이요. 부인이 말을 했나 보군요. 발뺌하느라고 혼인하셨겠네요. 그 일이라면 내게 변명 안 해도 돼요. 변명을 하고 말 것도 없어요. 만취한 여자는 내 부인이 아니요. 부인이 아니라니요? 강도처럼 집에 불쑥 나타난 아들 일에 혼이 나가버린 그녀는 남의 얘기처럼 심드렁하게 들었대. 저수지에서 물가를 돌아다니며 장사를 하는 여자요. 그런 여자가 왜 남자들만 사는 와니 집에 와서 부인 행세를 해요? 그것도 술이 만취해서? 하긴 부인이라면 그처럼 술이 취해 몰지각한 은사를 쓰며 포악을 떨지 않았으리라는 생각이 없지 않았었대. 지난 초봄에 저수지에 뛰어들어 죽어가는 것을 우리 병다리가 구해주질 않았겠소. 그 뒤로 자기를 살려놓았으니 아예 자기 인생을 떠맡으라는 강사구려. 김한의 농담 같은 진담에 예림은 어이없는 실소를 머금었대. 난 예림이 당신을 알아요. 처음 만났을 때도 그늘진 얼굴을 보았지만 앞을 볼 수 없는 눈 때문에 어둡고 심란한 우울증과 누가 찾아주지 않는 쓸쓸하고 몸이 건조한 생활 속에 있었던 당신을 말이요. 김아는 솔직하게 말했대. 완이 당신을 만난 이후부터 나는 밝은 빛을 느끼며 암울한 터널에서 벗어났지요. 밝고 착하게 살려고 애쓰던 당신을 나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 당신이 술 취한 장사꾼 여자의 보달진 전화에 충격을 받아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 싶어 달려온 게요. 그런데 내가 달려오지 않았으면 강도에게 정말 큰일 날 뻔하지 않았소. 잘못했으면 완이 당신이 총에 맞아 죽을 뻔했을지도 몰라요. 난 총소리가 나는 그 순간 철렁하고 떨어진 간이 아직도 올라붙지 않고 가슴 떨리고 있다고요. 그녀는 엄청난 공포의 찰나에서 벗어나 조금씩 안도감을 회복하며 긴 한숨을 몰아쉬었대. 청량대 가슴만은 비에 길이 막혀 못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안 올지도 몰라요. 그녀는 근심어린 소리로 말했대. 무슨 말이 있었소? 머리를 깎고 절간에 눌러앉아 공양간 허드렛 일이나 하는 불목 한이로 여생을 보내겠다고 몇 번이나 말했지요. 사실인가 보구려. 듣고 보니 김아는 안 못 보는 예림이 혼자 큰 집에 덜렁 남게 될 일이 자못 걱정스러웠다. 더욱이 강도에게 댕갔으므로 밤낮이 따로 없이 늘 무서운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을 예림을 생각하니 어찌해야 좋을지 난감하기만 했다. 일이 만약 그리 된다면 김아는 용기 있게 말을 잊지 못했다. 어쩌겠어요? 모진 운명을 타고난 것을. 내가 당신 곁에 있으리다. 남들이 뭘 한들 어떻소? 우리가 한 집에서 산다고 해서 망측스런 짓거리처럼 입방아를 찍고 흉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당신이나 내 입장에 안 돼봐서 안 못 보는 불편과 외로운 고통을 모르기 때문이요. 하기 좋은 게 난 말 아니에요? 차라리 고향이 아닌 딴 곳이라면 몰라도 청량댁 아줌마가 만약 돌아오지 않는다면 선뜻 나서줄 사람은 없겠지만 어떻게라도 보살펴줄 사람을 하나 구해봐야지요. 내 한쪽 눈을 예림이에게 줄이다. 우리 서로 하나씩 나눠가지고 살면 되지 않겠소? 내가 왜 그걸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소. 김아는 불현듯
눈을 한쪽씩 나누어 갖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런 소리 말아요, 와니. 멀쩡한 눈을 남에게 빼준다면 부인이 뭘 하겠어요? 길가의 돌부츠도 씨앗을 보면 돌아앉는다는데 정분이 난 여자에게 눈을 빼준다는 게 당키나 한 일이에요? 내가 당신에게 말을 안 했나 보구려. 무슨 말이에요? 내 아내 말이요. 그 사람은 자기 살고 싶은 곳에 가서 잘 살고 있어. 오래전에 나를 떠난 사람이지. 외국 말인가요? 그렇소. 그랬군요. 그녀는 고개를 떨구었다. 어쩌다 보니 그런 말을 할 잠이 없었소. 굳이 말할 일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도 눈은 안 돼요. 누가 각막을 준다고 해도 난 시력을 되찾을 수가 있는 눈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 얼마나 살겠소?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행복하고 값지고 의미 있게 한번 살아봐야지. 안 돼요, 와니. 다시는 내게 그런 말 꺼내지 말아요. 우린 두 몸이지만 하나가 아니요. 김아는 완강하게 거부하는 예림을 품에 덥석 끌어안았다. 그는 젊은 날처럼 뜨거운 입술로 열정적이고 격렬한 키스를 거듭했다. 와니, 당신 목걸이가 카펫에 떨어졌더군. 내가 당신 여고 졸업 때 선물한 값싼 은목걸이 말이오. 김아는 호주머니에 주워 넣었던 은목걸이를 꺼냈다. 은목걸이요? 그녀는 고개를 들고 놀랐다. 은목걸이라면 아들이 국민학교를 졸업할 때 엄마에게 소중한 목걸이라고 꼭 간직하라는 다짐을 주며 목에 걸어준 것이었다. 그 은목걸이가 아까 아들을 부여잡고 실랑이를 버리던 목에서 떨어진 듯 했다. 줄이 끊어져서 목에 걸 수도 없겠소. 이젠 더 이상 목에 걸고 다닐 수 없는 싸구려이기도 하고. 완이 당신이 가지고 있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돈 없이 가난하던 우리들의 사랑이 새롭기도 할 거고요. 끊어진 줄을 내가 다시 이어주리다. 김아는 은목걸이를 도로 호주머니에 집어넣었다.